2021년 4월 20일 여행 45탄 스타트 고 고부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미쳤다 여기가 기도원이 있고 여기가 식당이 있어요 미쳤죠 여러분들 비주얼 와 어? 계십니까? 마스크 좀 쓰고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식당 같은 느낌 계십니까?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계십니까? 응? 방금 택 그럴 것 들은 소리 뭔 소리야? 누구 계세요? 오? 오? 누구세요? 어딨어? 어? 이건 그냥 잡긴데. 여러분들 악귀는 아닙니다. 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기도원은 안 간 상태인데, 기도원은 안 간 상태입니다. 여기는 제가 기도원을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기도원 갈 거예요. 기도원 갈 건데, 기도원의 기운이 너무 세서, 어떤, 여기까지 영향을 조금 미친 건지, 아니면 여기는, 또 다른 망자고 기도원의 망자는 또 다른 망자인지 털을 따로따로 잡고 있는 그런 망자들인지 가보면 알겠죠.
나 2층에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오메메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구세요? 일단은 2층까지만 가고. 아, 뭐 기름 냄새 나냐? 어? 5호실, 2호실, 기도실인가? 지하에서 뭐 소리 한다. 어? 지하에서 뭐 건든다. 시다. 시다. 왕자님, 조금만 진정하십시오. 조금만 진정하십시오. 아까도 뭐가 좀 세서 이제 뭐가 변했어. 이제는 내쫓으려고 그런가 봐. 여러분들, 이제는 내쫓으려고 그럽니다.
노숙자 아니여. 뭔 소리야? 뭔 소린데? 뭘 그렇게 건드십니까?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온건좀 얘기나 해드리고 얘기나 좀 들어볼까 하고 왔습니다.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막내님 저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담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배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자, 제가 담배 드릴 테니까. 조금만 화를 삭히십시오. 방금 뭐라고? 어디 계십니까? 손가락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꼭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손에다 꼭뭐 씌우는 거 있잖아. 손 얼굴 허버불지 말라고. 아니, 나는 한게그 있잖아. 애기들 얼굴을 막 허붓게 손에다 씌우는 거, 뭐가 훅 올라가는 거. 손사계. 여러분들,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하고도 연관이 없는 분들 같기도 하고. 야야. 네. 확실하게 몇이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남자, 여자, 망자 둘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좀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무조건 내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처음에는 조금 겁을 줬지만 그냥 좀 누군가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딱 보기에 그런 장소예요. 사람이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인적이 아예 없는 망자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죠.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곳, 시끄럽지 않은 곳, 이렇게 뭔가 2층 올라올 때 처음 비춘 창문에 하얀 거 있었다고? 저기 말한 겁니까? 없습니다. 여기 말한 겁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한동안 조금 오면 안 되겠다. 망자들의 형님한테도 말해가지고 한동안 조금 묵혀두는 게좀 나을 것 같아. 오더라도 좀뭘 준비하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젊은 나이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